자, 지금까지 내가 각도를 잡기를 위해서 원하는 300mm를 잘랐고 가운데를 잡아서 홈을 팠죠.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끼워보세요. 끼우고 자 고망치를 위해서 이렇게 번갈아 치면 딱 맞습니다. 만약에 여기가 너무 꽉 조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쫙 갈라집니다. 이해하시겠죠?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모질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깎아내는 게 훨씬 낫겠죠. 너무 넓게 해버리면 이미 그때부터는 헐렁하면 안 됩니다.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작업은 이제 이겁니다.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안경을 다 드릴게요. 보안경을 다 지급할게요. 자 작업 끼시고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할 겁니다. 이쪽 면은 손으로 칠 거고요. 이쪽 면은 이 기계를 이용할 겁니다. 자 보안경을 꼭 끼세요. 끼시고 자 이거 회전이라고 보세요. 회전이 이리로 가죠.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닙니다. 이 상태에서 여기 이걸 걸치세요. 걸치고 그냥 가만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. 딱 걸어줍니다. 가면 되죠? 그러면 이 부분이 깨끗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습격을 유지합니다. 자,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천천히. 이제 갈리겠죠. 그 다음에 이 부분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. 너무 세게 누르면 기계 멈춰버립니다. 천천히. 여러분들 이 면을 정말 깨끗하게 다 잡아야 돼요. 왜? 내가 이 부분만 이렇게 하면 여기만 타겠죠.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잡습니다. 만약에 이 부분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.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홈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300에 길이가 맞는지 그 다음에 센터가 맞는지. 왜? 나중에 이 부분을 테두리를 만들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. 아시겠죠? 다시 정리할게요. 300mm를 2인 1조가 두 개를 자릅니다. 그리고 홈날 높이를 조정해서 홈을 파겠죠. 약간은 작게 하세요. 작게 하면서 맞춰가면서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센터를 잡아주시고 결합을 한 상태에서 이 기계 또는 일반 종이사포 이해하시겠죠? 이 기계에 써도 되고요. 그리고 확실히 이 면을 정말 여러분 손으로 만들었을 때 아 선생님 저는 본드도 안 들었어요. 이제 안 빠집니다. 이렇게 돼야지 오늘 수행평가 마무리입니다. 첫째, 원하는 길이만큼 잘랐는지 원하는 폭을 땄는지 정말 평평하게 다 다듬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복장 안전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늘 1차 수행평가를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늘 여기까지가 3월 15일 월요일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수업 내용입니다. 아시겠죠?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